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지난달 상주와 문경에 내린 호우 피해 복구비로 53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상주 화북면 화평소하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류 괴산군 신월천 범람에 따른 연계 피해를 입어 1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복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문경과 상주에는 시간당 최고 158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넉 동과 하천 19건, 농경지 32헥타르 등 8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